MIT 대학의 6.S094입니다. Deep Learning for Self-Driving Cars.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어떤 딥러닝 강의죠. 굉장히 짧은 강의입니다. 그 짧은 강의이고 강의가 5개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소개. 우리는 이거 많이 했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. 다음에 Deep Reinforcement Learning. 모션 프레이밍인데 이걸 우리가 바로 이어서 공부할 주제죠. 그러니까 주제를 보면은 지금 이게 4년차 중등 4년차 수업이잖아요. Autonomous Car MIT고 우리가 이전에 딥 러닝을 공부를 두 과목이나 이미 했습니다만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다음 연도입니다. 그리고 대학 1년차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들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살짝 맛만 좀 봅니다.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이게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만 우리가 개념을 잡는 수업입니다. 그리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한 거죠. 이것도 3년차에서 이거죠. 그죠? CNN 4년차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직전에 이 수업 직전에 했던 수업입니다.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, 그죠?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었죠.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것도 했죠. 이것도 했는데 이거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약간 모양을 틀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우리 딥러닝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충분히 한 건 아닌데 대략 개념들은 다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수업에서 대학 1년차에서 더욱더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Human Centered Semi Autonomous Vehicle 이건 테슬라 자동차를 말하는데 이게 마지막 수업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제들이 이제 테슬라, 그죠? 딥 테슬라 튜토리얼 그리고 딥 트래픽 튜토리얼 두 개가 좀 다릅니다. 딥 트래픽은 교통 제어,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를 주행할 때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전체를 제어하는 테크닉을 조금 다루는 파트고 깊이 있게 다루진 않고 대략 맛만 좀 보는 거고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테슬라 자동차입니다. 그렇게 해서 5개 강의인데 요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또 예습하는 그런 딱 중간 지점입니다. 그래서 이전에 공부해왔던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중등 과정의 마지막 수업이죠. 물론 그 이후에 텐스플로우 수업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마지막 수업으로서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죠. 일곱 개 강좌를 다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다 정리해보고 앞으로 뭘 더 공부할 것인지 앞으로 이어질 수업들 여기 또 있죠. 대학 과정에서 대학 1년차, 대학 2년차, 그리고 대학원 수업도 물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어질 수업들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.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이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합니다.